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경산청 림서예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문서예, 한글서예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서예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구슬을 잡는 방법은 크게 쌍목법과 다음 묶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를 따라가지고 노력하시다 보면 서예의 아주 높은 산을 정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글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